너무 쉬는 날 영상을 많이 찍기 때문에 세팅부터 하겠습니다. 아, 난리 났네. 무거우니까 자꾸 이쪽으로 쓰러지네요. 처음부터 깝시다. 너무 짜글짜글해요, 천이. 안 펴줬더니 짜글짜글합니다. 현상이 깨지는 순간이고. 자, 먼저 오늘 리뷰를 좀 해볼 거고, 새벽이라 조심히 할게요. 일단 이 간식도 오늘 사왔던 거잖아요. 소리가 되게 좋아요. 거울처럼 잘 보여서 제 얼굴이 비칠까봐 삐까뻔쩍하고요. 살짝 열어보고 제 얼굴이 비칠까봐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두고요. 뒤에 인형 너무 잘 보인다. 그리고 제가 실장님한테 받은 선물이 하나 있어요. 어디다 뒀더라? 리뷰를 잘 한 건지 못다 보셔놨는데 어린이들도 찾는 뭐였는데? 잠시만요. 괜찮았습니다. 이건데 저희 실장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발이 찍는 거라 좀 조용히 해주십니다. 저희 실장님께서 조용한 새동으로 저희 실장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택배 선물인데 제가 실장님한테 좀 서운하다 했어. 왜냐면 제가 그날 혼나고 아팠어가지고 아픈데 회사를 억지로 나오게 하고 말해서 기분 되게 안 좋았거든요. 커뮤니티에도 올라왔던 얘기인데 근데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주니까 서운하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니까 선물을 보내주셨어가지고 가나주라고 적혀있었는데 간식 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손톱에 뭐가 묻어가지고 때는 아니고 뭐가 묻었어요. 먼지 같은 게. 제거를 좀 해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기 괜찮을 테니까. 어쨌든 카카오 선물하기로 받았고 호박이 좋긴 한데 딱히 뭐 쓸면 없을 것 같아서 찢어버리고 이미 매달라들 했어요. 그때 좀 그래도 받은 건데 예쁘게도 됐어. 없니? 뭔가 기대는 안 가는 선물이네. 그래도 감사히 받으신가 싶고. 따란. 박스는 은근 귀엽잖아. 근데 박스가 왜 대충 왔는지 알 것 같아. 안에가 훨씬 귀엽네요. 어떡하냐. 너무 좋겠다. 그쵸.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렇게 박스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 제일 예뻐요. 아시죠? 플래시 거다 되겠죠? 이거를 뭐가 들어가나 볼까요? 간식이 딱 많아. 제가 이 간식통을 산 이유가 있죠. 바로 이렇게 두면 잘 안 먹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초콜릿부터 M&M's 이렇게는 게 낫겠다. M&M's 여기다 담아줄게요. 소리가 좋아요. 오, 시끄러워. 제 생각보다 소리는 좋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쓰레기는 놔두고 이런 거 저희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지 몰라요. 초코 너무 무리금 이런 초콜릿 되게 좋아해요. 회사에 갔던 간식으로 이제 녹았잖아. 이거 입어서 녹으면 안 되는데 센스가 없고 이렇게 녹아보면 어떡해. 일단 이따 집어넣어주고요. 조금 안 개봉을 늦게 해갖고 그런가 봐. 그쵸? 귀엽다. 영어를 모르겠습니다. 여기 과자를 일단은 간식하려면 한꺼번에 과자를 모아놓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두면 잘 안 먹기 때문입니다. 로마이건 도라에몽처럼 생겼어요. 과자 쓰려고 약간 흉흉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좋아하는 치즈버터 미니. 이건 좀 아직 궁금해요. 약간 소시지파 때문에 영화 나올 것 같은 캐릭터 아닌가. 궁금하니까 먹어보세요. 보송은 체즈버터잖아요. 이렇게 생겼네요. 아기 때 먹는 뭐라 해야 되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아기 때 먹는 것보다 맛이 없어요. 약간 눅눅해. 생각보다 맛 별론데 약간 치즈만 나도 그래도 괜찮네요. 나름 나쁘잖아.
제가 베베인가? 베베? 애기 때 이런 거 많이 안 먹어봐서 촌촌이 이런 걸 가위로 잘라야 되는데 그 저번에 누를까봐 이런 건 녹아서 100% 달라붙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렇습니다. 불량식품을 먹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이런 게 진짜 찐 맛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껌 같은 맛, 콜라 맛이다. 조금 뜯어서 먹어볼까요? 마시멜로처럼 늘어나. 뭔가 있어요, 좀. 전기장판 이라 그런가 봐. 나름 맛있네요.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먹어서 너무 괜찮겠죠? 이 과자가 이 한 통에 다 들어갑니다. X1 모르겠어요. 김치 느낌 아닐까요? 초콜릿? 요즘 녹았던 거 역시 다 녹았잖아요. 이거 맛있겠다. 이건 찐 맛있어. 여러분 이거 드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드세요. 꼭 이거 내가 뭔가 치워야겠다. 살찌는 맛이야. 초콜릿이 진짜 맛있네요. 두꺼운 과자에 화이트 초코랑 밀크 초코 섞은 맛. 화이트 분만 먹어도 맛있어. 아, 당뇨를 올렸다. 뒤에 나의 초코 코팅인데 이건 진짜 맛있네요. 요걸 까봐도 있지만 딱 봤을 때 맛있는 비주얼이라 먹고 온 거예요. 맛있어요. 스케줄이죠. 이건 유명해서 알거든요. 소리 듣죠. 이건 다 먹겠습니다. 일단 하얀겠어? 근데 전 새벽 과자가 좀 별로네. 약간 맛이 조금 냄새가 이상해서 그건 싫어. 스케줄이죠. 콩에 담기는 거. 이건 핫한이잖아. 귀엽네요. 여기가 까다롭군요. 입방을 하겠어요. 와, 안 뜯겨. 좀 짜증나는데? 거의 솔직히 말해서 도구, 인간이 도구를 왜 쓰는 걸까요? 이렇게 쓰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데. 이빨만 아파. 핫한. 하나 먹고 갔어? 아니야, 탔어. 할로윈 파티에 딱 어울리는 과자들인 것 같아요. 잘 어울리는. 이걸로 마녀손도 만들 수 있겠는 거? 이거 약간 똥 같아. 이상해. 그쵸. 키도. 아, 이번 달 월급이 너무 적어서 마음이 아팠는데 생일을 받은 거라 할로윈이 그 다음날이었잖아요. 생일 축하한다는 말은 안 하고 해피 할로윈이라고 하죠. 내 생일이 할로윈에 가까워서 그랬나 봐. 선물도 할로윈 받는 거. 그래도 많이 드세요. 나 진짜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은근 이런 게 한국계 맛있던데. 이거 맛있을지 모르겠네. 과자는 좀 적당히 먹어야 돼요. 간식통을 따로 구비했겠죠? 과한 음식 섭취는 좋지 않답니다, 여러분. 소식자가 되기 위하여 간식을 모아놓는 이렇게 마냥 따로 사게 잘했어요. 그래서 짜고만 해도 은근 많이 들어가요. 이건 뭐야? 웃는 거야? 아하 하고 이렇게 웃는 회색이든 페어리든 시켜신 거야? 시즈인가 봐. 노친 노란색 맛있겠다.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코팅돼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뭐 소품만 되게 좋겠는데? 과자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카카오톡으로 대단한 거고요. 또 사달라고 궁금하신 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달라고 하면 사다드리겠습니다. 이건 약간 메아스 느낌의 과자라. 그렇게 과자 부스러기 떨어지고 저는 좀 싫어요. 이런 과자는 맛은 있는데 부스러기 떨어지는 게 완전 의외예요. 이걸로 과자집만 되게 하고 싶은 정도. 약간 그런 비주얼인데 그쵸. 넣는 걸 제가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 정리하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려고 정리하는데 정리가 안 돼. 과자 부스러기 싫어. 우마이봉을 똑바로 넣을 걸 그랬는데 잘 안 들어가요. 이제 거의 다 넣었어. 괜찮아. 힘을 내. 과자 통화 넌 할 수 있어. 과자 통화 넌 들어갈 수 있어. 억지로 운전하면 들어가질 거야. 푸개지는 소리가 나는걸? 큰일 나는걸? 위에서 차근차근히 하나씩 집어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안 열려서 안 나올 것 같아. 안에서 약간 부드러워 보이네. 소리 약간 좋지 않아요? 그래도? 잘라서 넣을까? 안 들어가고? 아니야, 들어가서 얘랑 밀폐할 수 있다고? 됐어요. 억지로 다 넣었고요. 쓰레기 치고 얘도 무슨 나은 거 은근 과자가 많이 들어가서 활동을 다 키웠습니다. 네, 보관하는 게 은근 많이 들어가요. 신기하죠? 맥주사탕까지. 왠지 음료랑 같이 넣어 먹고 싶은 비주얼이야. 맥주사탕은 맛있을 것 같아. 옆에 아까 넣었던 치즈과자 사이에 쑤셔넣어 줄게요. 맥주 사탕은 사탕 막대기가 있어가지고 잘 안 들어가요. 뿌려봅시다. 들어갈까? 오, 들어가진다. 압박을 넣었더니 들어갔어요. 됐다. 힘들게 넣었다. 과자 부스러기 하나 남은 것도 치웁시다. 전 이런 종이 상자물 깜찍한 걸 좋아해서 여기다 이제 뭘 넣을까요? 핸드크림. 여기 위, 여기, 여기 종이 홀더에 있는 거 옮겨줄게요. 얘도 맞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얘는 안 넣을 거예요. 귀찮아요. 완전 다 빼먹겠지 뭐. 안 먹은 스프, 크림 스프 좋아해요. 작재. 얘도 과자네. 감기약도 있어요. 다른 걸 다 넣는 거야. 비타민. 이거는 뭐 넣은 거지? 인형? 인형 성분 맞아. 만들 때 쓰는 숟가락. 인형 같은 봄? 단추. 단추는 수혜용품에 넣어야지. 이런 건 수혜용품 바구니에 넣어야지. 한약. 다이어트 한약이에요. 얘도 딱히 넣어야겠다. 귀찮아요. 토마토. 이렇게 하는 거 같고요. 인형 말고도 머리핀 좀 넣어야 돼요. 잡다한 거. 머리핀 샀던 거. 머리핀 넣고 수혜용품도 바느질 하면서 다 넣어줄까요? 고무줄은 왜 있는 거야? 모르겠어. 쓰레기 넣고 쓰레기 버려. 쓰레기를 좀 버리고 방이 조금 깨끗해지지 않을까. 제가 또 주변에 잘 할로윈 모양으로 해주면 아주 귀엽게 정리가 된답니다. 잘 어울리네요, 생각보다도. 이런 식으로 짠! 귀엽죠? 귀엽죠? 그리고 과자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잘 먹어볼게요. 이런 우리 회사에서 실장님이 사주신 과자를 생일날 선물 받은 건데 잔뜩 넣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이만큼만 해먹을 생각은 없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작은 한 통을 사면 이만큼이 나온답니다. 가성비 갑이지 않나요? 저같이 소식을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먹어도 살만 찌고 통세먹으로 과자 다 넣은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이런 통 하나 사세요, 여러분. 평생먹어도 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한국인의 뒤늦게 즐기는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제 생일 선물 리뷰를 좀 하는 건 오늘 즐거웠습니다. 또 할 수 있을까? 이거 말고 트롤리 선물로 받은 거랑 제가 제 돈 좀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받은 돈으로 산 거거든요. 이거는 시즌이 받은 거, 트롤리는 받은 돈으로 산 거, 얘는 그냥 제 돈으로 산 거. 과자는 잘 먹겠습니다. 보관해도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안녕.